아홉. 아, 머리 아파. 아우. 개종식이 뭐라고 말했네. 아, 큰일이다. 아, 이렇게 된구나. 아, 수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네. 안 들어, 이러니까 안 들어가지. 됐어. 안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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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여기 주차할 데가 없네. 환장하겠다. 물이 새가지고 펌프를 만들어 놨구나. 아, 심각한데, 여기? 불 좀 다 켜봐. 개판인데? 여기 보일러 린나 있거네. 아, 심각한데, 여기? 아씨, 분배기 다 썩었어. 봉파이프에다가, 어우! 아씨. 야, 이건. 장난 아닌데? 너 때문에 나까지 씨, 화장실 가고 싶잖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살림살이가 남아있다? 물 틀지 마. 아, 쟤, 나 테스트 좀 해야 되니까. 화장실 어떻게 생겼어? 오, 씨. 서대문구에 있다가, 마포구에 갔다가, 다시 또 서대문구를 가. 사모님, 저 퍼펙트 누스인데요. 아, 네네네. 네, 갔다 와봤어요. 여기 수도가, 네? 너무 엉망이에요. 아니 뭐 이거는 뭐 누수 탐지 할 게 아니라 네? 네. 수동사를 해야 돼요. 수도 난방 다 하는 게 좋아요. 네? 아, 난방도 동파이프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만에 하나 네네 네. 그래도 물이 계속 차오르면 옆집을 한번 봐야 되고 네? 아니면 지금 빈집이니까 계량기를 잠가 놓으세요. 네? 잠가 놔가지고 물이 점점 없어지면 네? 네. 그럼 수도에 쐬는 게 확실하죠. 네, 모터가 네. 달려져 있잖아요. 아, 예, 예, 봤어요. 예. 네. 아, 예. 그게 집수적 역할을 하는 예, 거죠. 예, 그런 게 달려 있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안에... 원래는. 예. 원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저기 해결을 못 하니까 저기 펌프를 달아 놓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난방 공사를 할 때도 그걸 달아 놓는 게 좋은 건가 한번.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량기를 잠가요. 네? 네. 그래갖고 물이 사라지면 네. 수도에 새는 게 확실하니까 아... 네? 다 공사하면 네? 네. 네, 해결되죠. 제가 잘 아시는 분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요. 설비를 주로 하시는데 네. 다 알아서 그 가격에 해주신다 그러셔서 그게 적당한 워낙 동네 분이라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금방 와서 봐주신다 하시니까 그게 현명한 건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내 집 코앞에 있어도요, 네?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네. 이거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아, 동네 사람. 아, 가까우니까, 지금 네. 사모님 말씀대로 가까우니까 잘해줄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맡겼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집 앞에 코앞에 있어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 나 잘못한 게 없다, 어? 네, 네. 아, 나는 했다, 제대로. 그래서, 네. 신경 안 써준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꼭 좋은 게 아니야. 네? 차라리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네. 다시 가기 싫어서라도 진짜 꼼꼼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네? 아예 다시 갈 일이 없게. 네? 아... 네. 갈 일이 없게. 네. 그게 나은 거지. 뭐 코앞에 있다고 뭐 언제든지 뭐 부르면 아, 와주세요. 뭐 오냐? 아니, 올 수도 있겠지만 아, 네. 안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니까.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멀리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아시는 분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꼭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긴 수도배관은 무조건 갈아야 돼요. 여기. 아, 수도배관. 야, 엉망이야.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아, 그 정도구나. 네, 개판이야, 개판. 아, 네. 이제 수동사만 하면 네. 비용이 팍 줄어요. 난방이 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방은 그 밑에 그거 흙을 다 파내고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난방공사도 하는 게 좋은 게 거기 한번 물 들어가면요. 그 물 네. 안 없어지거든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습기가 계속 올라와. 네. 아, 근데 거기 주차하기 힘들던데? 주차장이 없던데? 아,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저희. 됐네. 됐다. 그 벨브를 잠가놔서 예, 예. 길 떨어지는 예, 거지. 예.
뭐야? 이거는 잘 안 움직이니까 밑에다 또 달아놨구나. 하고 예, 보일러는 지금 전원을 내려놨어요. 아니 보일러는 켜도 돼요. 예. 상관없어요. 보일러 난방은 새는 거 아니니까. 에러 안 들어오잖아요. 보통 배관이 터지면 난방이 터지지 않나요? 아니요. 주로 수도 배관이 먼저 터지지. 아, 이거 또 메타포리네. 어떤 닭자리가 또 파란색으로 해놨네 온수를. 큰일이야. 온수에서 새는 거 같네 딱 보니까. 근데 배관이 이리로 갔잖아. 장롱 뒤로 갔네 배관이. 온수에서 새네 확실하게. 거봐 예상대로. 다행이라고 해야지. 배관이 아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빅살이었는데? 확실하게 소리가 안 들린다. 아,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이런. 여기 있었는데?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네. 어이, 사장님, 여기 장롱 옆에 드러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야 요즘 반다이 거 저거 건담 사기 힘든데 요즘 물건이 없더라고요. 아니 팔지를 않아. 돈 주고 살라 그래서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대관이 이쪽으로 왔네. 이걸 드러내야 돼. 야 이쪽이구나. 여기 있는 거지 저쪽. 여기서 산다. 아, 깜짝이야 이거. 아, 쟤. 또, 이거 움직이나? 이거 장판 좀 잘라. 옛날에 똥살을 했는데 멍청한 인간들이 했구나. 그러니까 또 세지. 소리 난다. 소리 들죠? 큰일 아니에요 소리가. 예, 소리 좀 확실하게 들릴 거야. 깜판에 진짜 다 파란색으로 해놨어. 아 나 미치겠다 나 진짜. 아 중간에서 쓰지? 어디야? 여기네. 여기요? 여기서 새는 거야. 아 이거 생짤에서 터지면 안 좋은 건데. 보셨죠? 형님? 여기?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사를 이걸로 하는 게 아닌데 바보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싹 갈아야 되겠는데 이거. 아 저기만 고쳐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나중에 터지겠는데 여기. 여기서부터 저 보일러까지 새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끝에까지 저 끝에 한번 해보고. 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구나. 아, 타미야 거. 나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씨, 이런 집은 공사를 더 잘해줘야지. 아유, 아무리 미치겠다, 내가. 씨, 아, 돌팔도 많아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아, 나 이런 집에서 눈썹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기 좀 빼봐. 일단 12mm를 쓰셔가지고, 최대한 갈아줘야지. 저거, 씨. 지금, 아유, 나 진짜. 아, 이 인간들이 왜 그러냐? 이 동네 사람이 공사했겠지? 그 동네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 뭐 잘해줄 것 같지? 택도 없어. 나중에 씨, 모아서 얘기하면 뭐, 아, 난 잘못한 게 없다. 헛소리를 이렇게 찍찍 해야 되고, 씨. 형, 이거 수도공사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 동네 사람한테 했죠? 근데 되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니까 하여튼 이 동네 사람한테 했죠? 네? 뻔하지 마. 아, 진짜, 씨. 아유, 씨. 코로나 걸려서 저 세상 간 거 아니야? 이 인간? 아니, 상식이 있어야지. 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고. 빨간색으로 해줘야지, 해주려면. 아, 어차피 빨간색도 뭐 나중에 터지지만. 뭐야, 이거.
아우! 아, 머리 아파. 아우! 어이, 이 괴종식이 오래간만에 보네. 여길 팔까? 아, 이거 들어가려나 하는데? 저기에? 뜨는 사람들 많은데, 이거 아무, 이거 계속 켜놔야 돼요, 이거. 계속, 그래야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이거는, 절대 끄지 마세요. 이거는 물을 틀어야만 뜨겁게 나온다고. 어깨 아파. 두 번이나 부딪혔어. 여기서 물 나오잖아, 지금. 다 불었다고. 아이씨. 뜨거운 물 나오나요? 이제? 확실하게 확인하고 잘라야지. 이거지. 물 좀 틀어봐. 뜨거운 물 나와? 아이씨, 좋아. 자, 뜨거운 물 쪽으로 틀어야지. 왼쪽. 야, 거기도 또 반대로 해놨냐? 돌대가리가 씨, 방향도 틀려놓고, 아유, 진짜. 아, 이런 사람들 많아서 큰일이야. 아, 큰일이야, 씨. 그런 사람들이, 씨, 나 집 사고 차 사고. 됐어, 됐어, 이제. 이제 내가 확인했어. 여기 잘라야 되겠다. 야, 씨. 야, 이거 다 안 들어가. 미치겠다. 야, 이거, 씨. 속에서 다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됐구나. 아, 큰일이다. 이거, 아, 이게, 씨, 이렇게 된 거잖아. 하, 야, 이거 수공사 다시 해야 되겠는데. 야, 씨, 큰일이다. 안 들어, 이러니까 안 들어가지, 씨. 큰일 집어넣었어, 씨. 다행이야. 어, 천만 다행이야, 씨. 이거 안 들어갔으면 여기 다 파야 돼. 됐어. 야, 이런 집에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뭐, 내가 해결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똑바로도 안 해, 진짜. 자기 일에, 그래, 자긍심이 없냐, 자부심. 그, 대충 해놓고, 씨.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머리 나쁜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 그런 사람들이 집 고치고 다니고 있으니, 제대로 고쳐줘. 여기 다 12mm 부석인데, 아마. 저거 샀지, 저번에. 아, 여깄다. 오, 됐어. 12에 15. 12에 15 있지. 내 연결한 부분에 콩콩 좀 칠해. 됐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와. 콩콩만 그냥 뿌려놔. 생으로 뿌려놔. 그 연결 부분, 그 마지막. 난 좋을 것 같다. 이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모티에서 자다가. 아. 바다가 구원을 하고 있네. 아유, 내가. 이 길이 빡쳐가지고. 깎아줘야 되겠다. 이런 데서 난 돈 많이 못 받겠다. 더 받아야 될 판인데, 씨. 깎아줘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절대 잘해주는 거 아니라니까.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문제 생기면 쪼르르 와서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니야. 그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은 다 누수 탐지를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겨도 다 책임지고 해주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땡이야. 가까이 살 뿐이야. 그냥 가까이 있을 뿐. 그냥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마냥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아, 힘들다 형. 저기 물 좀 좀만 떠올래. 됐으니까 빨리 가자고. 됐어. 저 끝에도 됐고 가자. 이 차오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안방 욕실을 쓰고 그게 거실 욕실이거든요. 아니 사모님, 그래서, 아니 그러면 네. 아니 사모님 그러면요. 네, 네네.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요? 내일이요, 내일. 예. 예. 오늘은 뭐 일요일이라 네. 뭐 주차도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뭐 오시는 거는 저녁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아, 저녁은 안 돼요. 누수 탐지는 오전에 해야 돼요. 아, 예, 예.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네.